예,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보건건강국장 유영철입니다. 6월 14일 화요일 경기도 코로나19 대응 정례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경기도 사망자 현황입니다. 6월 14일 0시 기준 경기도 누적 사망자 수는 전일 오전 0시와 동일한 6,249명입니다. 6월 5일부터 6월 11일까지 한 주간 발생한 도내 사망자는 17명으로 전주 18명 대비 1명 감소했습니다. 사망자의 연령별 현황을 보면 60대 3명, 70대 2명, 80대 이상 12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상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께 깊은 애도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경기도 확진자 발생 현황입니다. 6월 14일 0시 기준 경기도 누적 확진자 수는 전일 오전 0시 대비 2,348명 증가한 495만 5,893명이며 전체 도민 누적 확진율은 35.6%입니다. 6월 5일부터 6월 11일까지 한 주간 발생한 도내 확진자 수는 1만 4,469명으로 전주 대비 4,228명 감소하였으며 하루 평균 확진자는 2,067명입니다. 고위험군인 60세 이상 확진자는 1,744명으로 전주의 2,390명 대비 646명 감소하였습니다. 전체 확진자의 12% 수준입니다. 도내 주간 신규 확진자는 12주 연속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코로나19 병상 운영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 13일 20시 기준 도내 병상 의료기관 확보 병상은 2,255병상입니다. 현재 94병상만을 사용하고 있으며 병상 가동률은 4%입니다. 다음은 재택치료 운영 현황입니다. 6월 13일 18시 기준 도내 재택치료 환자는 1만 2,960명입니다. 재택치료 대상자 중 집중관리구는 431명으로 전체 대상자의 3.3%이며 일반관리구는 1만 2,529명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의 재택치료 중에 병원으로 이송된 인원은 26명이며 1만 8,005명은 격리 해제되었습니다. 일반관리군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는 58개소이며 비대면 진료가 가능한 동네 병원은 2,506개소입니다. 확진자 대면 진료가 가능한 재택치료 외래진료센터는 1,547개가 운영 중에 있으며 포털 사이트 등을 통해서 가까운 곳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코로나19 예방접종 현황입니다. 6월 14일 0시 기준 경기도민 가운데 코로나19 기본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총 1,169만 2,527명으로 경기도 인구의 86.7%에 해당합니다. 3차 접종자는 861만 1,306명으로 경기도 인구의 63.9%입니다. 12세에서 17세 소아 청소년 1차 접종률은 67.9%이며 기본접종 완료율은 64.9%입니다. 4차 접종자는 92만 4,508명으로 이 중 60세 이상 고령층에 대해서는 89만 1,760명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 2만 207명이 4차 접종에 참여하였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 환자 일반 의료체계 진료 방안입니다. 현재 호흡기 유증상자는 호흡기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양성으로 판정된 경우 방문한 의료기관에서 치료제를 처방받을 수 있으며 입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환자 중증도에 따라서 일반 격리병상 또는 코로나19 전담치료병상에 입원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유증상자 및 확진자가 지역사회 내 일반 의료체계를 통해 빠르게 검사부터 진료 처방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코로나19 대응체계를 개편하고 있습니다. 분산되어 있던 호흡기 지정 의료기관, 외래진료센터 등의 명칭을 호흡기 환자진료센터로 통일하고 센터별로 가능한 진료 유형을 구분하여 안내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호흡기 환자진료센터 중 원스톱 진료기관을 운영하여 한 곳에서 검사, 진료, 코로나19 치료제 처방까지 모두 가능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원스톱 진료기관을 전국적으로 최소 5,000개소 정도를 확보할 예정 중에 있고 경기도는 최소 1,157개소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입원 진료체계는 중증 환자는 보건소 등 병상 배정 절차에 따라서 코로나19 전담치료 병상에 입원하는 체계를 유지하게 되고 경증 환자는 동네병원 의사의 진단 이후 일반적인 입원 의뢰 체계를 통해 일반 격리병상으로 자율 입원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호흡기 환자 진료센터 및 입원 진료체계 개편 사항은 6월 넷째 주부터 안내 예정이며 7월 1일부터 도민 여러분께 보다 편리하게 일반 진료체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경기도는 31개 시군과 함께 코로나19 극복과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